올해도 코로나19와 함께 맞는 세 번째 설이 다가옵니다. 건강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한 설 연휴 노하우 관악구에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입니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8일 금요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림체육센터, 낙성대공원 임시선별검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낙성대공원 선별검사소는 1월 30일 일요일이 휴무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28일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후 연휴 기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됩니다. 신림체육센터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후 연휴엔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낙성대공원은 28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후 일요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소별 미운영 방역 시간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소 가시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각 선별진료소별 대기 인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